아이씨, 실버부터 왜 이렇게 안 오냐? 금방 온다더니. 야, 한규야, 뭐 택배 온 거 없냐? 나 여기 있어. 너 여기 있냐? 여기가 너무 불편해. 뭐야, 니 그거 얼마 전에 좋은 걸로 샀다며? 아, 그러게.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볼까? 좀만 더 기다리셈? 뭐야? 아직 배송 안 됐어? 그럼 저건 뭐야? 안에 뭔가 있어. 뭔데? 그럼 한번 열어볼까?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니까 구독 좀 해. 헬로 오늘 일상의 진원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형규랑 같이 눈물 찍어 봤는데요. 영상을 보고 오셔서 알겠지만요, 제가 실버버튼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걸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유튜브상에 오류가 있었어가지고 안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연락드려가지고 겨우 받아냈어요. 그래가지고 10만 넘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드디어 실버버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 실버버튼 개봉과 함께 지금까지 제가 유튜브를 한 약 2년 넘게 하면서, 2, 3년 정도 하면서 벌어드렸던 모든 수익. 처음 아닌가요? 그쵸, 처음이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저 전도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오늘 싹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좋은 날이니까요. 자, 일단 이렇게 스펀지가 하나 있고요. 자,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편지를 하나 보내줬어요. 영어로 써져있네. Congratulations on your subscriber milestone. Yeah, we are honored. 뭐 축하한대요. 오케이. 자, 여기도 CEO 수잔씨가 저한테 직접 편지를 써서 보내주셨는데. 수잔. 예, 수잔씨가 직접 이렇게 자필 편지. 오. 와. 허니 일상지. 와. 여러분. 멋있긴 해. 여러분. 와, 여러분, 이게 그 허니 일상의 그 보이시나요? 실버 버튼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받았습니다, 실버 버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다음 골드입니다. 네, 골드를 향해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실버 버튼 공개했으니까요, 바로 수익 공개하도록 하죠. 네. 자, 여러분, 이제 수익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 2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제 혹시 첫 영상이 뭔지 아세요? 현규 씨? 아니면 진짜 인정할게요. 진짜 맨 처음 올린 영상. 아! 찬양 하나 올렸어요? 예, 맞아요. 그 전에. 네, 네. 찬양을 번역해서 제가 올렸어요. 네네. Who Am I라는 찬양을 번역해서 올렸습니다. 첫 영상으로. 네. 근데 제가 그거 가지고 뭐라 했었잖아요. 그 기억이 나네. 첫 영상이, 찬양이 지금 조회수가 49,000회예요. 아주 훌륭하죠. 네, 이렇게 해서 저의 정체성을 알렸죠. Who Am I? 난 누군가. 큰 그림이다. 그렇죠. 내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난 누구인가 를 이제 확실하게 이제 정체성을 알리고 시작한 거죠. 저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걸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 Who Am I? 첫 영상의 알고리즘을 파괴하고 Who Am I를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허니일상 신임 유튜버 인사드립니다 라고 올라왔죠. 4개월 정도 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총 120개의 영상을 올렸대요. 제가 119개. 많이 했네. 이게 실시간 스트리밍 뺀 거니까 제 동영상만 119개 왔네요. 뭐 어쩌라는 거냐, 수익이나 공개해라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회수는 나쁘지 않아요.
10만이 넘는 것들도 있고 35만 막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마 뭐 오늘 아주 잘 벌 거다 라는 생각도 있으신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벌써 마음에 안 가요. 이번 한 달 동안 번 건 얼마? 170달러 170달러 우리나라로 한 20만원 한 달에 20만원 한 달에 20만원 이게 이제 떡락해서 그런 거 아니냐 나이 많이 벌지 않았냐 라고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쵸? 한번 전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0일 보여드릴까요? 지난 90일도 비슷하지 않나요? 그쵸? 네. 바로 전체 보여드릴게요. 네네.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총 얼마를 벌었는지 9069달러를 벌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요 이게 한 뭐 900만원 좀 넘을 거예요. 2년 동안 900만원 이런 거 보면 처음 10만 유튜버만 되면 돈을 엄청 벌 거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이거든. 그쵸. 네.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올릴 때 일주일에 두세 개 올렸고요. 못 올릴 때 2주에 한 번 올릴 때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수익이 적을 수는 있겠죠. 매일 올리진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총 지금까지 번 돈이 한 9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이제 나가는 비용이 또 있어요. 그쵸. 하면서. 왜냐면 이제 편집을 제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또 사역도 하고 있고 학원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나가는 비용이 지금 이제 편집 비용, 편집자분들한테 드린 페이 벌써 이제 한 편에 한 10만원 정도 대략 10만원 정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편집비용이 그거보다 좀 저렴했지만 좀 더 많이 드리고 있는 거라서 아마 다 치면은 한 1000만원 정도 될 거예요. 900에서 100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럼 제로네요? 그쵸. 근데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제가 또 이제 그 가끔씩 이제 광고를 받잖아요. 광고를 그래서 그걸로 이제 조금 이득이 되겠죠. 전체로 따지면 한 100 정도? 2년 동안 100만 원을 번 거네요? 그쵸. 왜 하세요? 근데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지난 2년 동안의 시간이 지난 이제 2년 동안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욕을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유튜브를 하면서 그렇죠. 욕을 진짜 많이 먹었고 진짜 그 중에 많이 들었던 거 중에 하나가 예수 팔아먹어도 돈 버니까 좋냐. 근데 돈은 더 나갔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진 않다. 마음이 좀 아프겠어요. 그렇죠. 뭐 근데 이제 돈만 생각하면 그렇죠. 사실 이제 지금까지 번 돈을 생각하면요 그럴 거면 저기 알바하는 게 더 많이 벌어요 사실. 예, 들여가는 돈과 시간과 시간과 그런 것들 하면 알바를 하는 게 사실은 수익이 더 커요. 근데 사실 돈만 말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러한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또 전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고 또 그로 인한 열매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되게 기쁜 말을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더 할 계획이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의 수익을. 저는 그래도 기쁜 걸 하고 있다라는 사실. 저는 그래도 뭔가 이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연락도 주고 막 좋은 영향을 받았다. 이제 그런 것들에 감사함을 느끼며 또 계속해서 소망을 바라보며 하고 있기 때문에 기쁜 걸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저의 수익은 이렇고요. 축하합니다. 아무튼 오늘 실버 버튼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진짜 받기까지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저도 지금 처음 보거든요. 근데 또 감회가 새롭네요. 진짜로 마음이 이상해요. 아 근데 멋있긴 하다. 진짜 감사하고 뭔가 진짜 그동안 수고했다 라고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 만드는 진현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헌일 일상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오늘 함께 이제 또 행교 정행교 검색하셔서 많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시청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 감사해요!